통해서 운전자의 핸드폰과 X3가 연동되어 자동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 문자 보내셨습니까? 10m가 좀 안
발표가 되는 257번 번호 속을 드리겠고요. 아직
네, 퀴즈 당첨자부터 행운의 주인공
네, 라이브 방송 이벤트 당첨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 이벤트 당첨자 누구누구 과연 누굴까요? 축하드립니다. 박상필 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퀴즈 이벤트 당첨자 누굴까요? 네, 축하드립니다. 김선미 씨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퀴즈 이벤트 당첨자 축하드립니다. 김진모 씨입니다. 네, 마지막 QXD1000알파 당첨자입니다. 대망의 알파 당첨자 오민 씨 축하드립니다. 네, 당첨되신 분들은 페이스북 메시지로 성함과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나비 신제품 발표회가 이제 마무리가 할 때가 됐다고 하는데요. 생생한 현장감을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린다고 약속했는데 어떠셨나요? 댓글이 있으면 읽어드릴게요. 네, 아이나비 신제품 발표회 행사 라이브를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아이나비 X3와 QXD1000알파 그리고 마블 콜라보까지 아이나비만의 혁신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이브 방송 VJ를 맡은 이유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비추고 있는 건가요?